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안산 별망성 전국 대림선대회 자강주에 출전한 김동호, 김성효 코치님의 경기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예선 경기부터 결승 경기까지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선 첫 경기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돌이 씨가. 다 옆에서 대놓고 해요. 두 코치님의 수비 자세를 보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매싱 수비를 하다가도 앞에 떨어진 공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효 코치님의 다리 위치를 보면 오른발이 뒤로 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뒤에 있는 자세가 수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치명적인 코스로 공격이 왔지만 라켓을 뻗음과 동시에 다리도 이동하며 타고 합니다. 서비스 이후 3구 처리를 할 때 강하게 치지 않고 네트 앞을 공략하며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서로 후위로 빠지면서 공격해도 네트 앞을 절대 비우지 않습니다. 스매싱 이후 빈 공간을 찾아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절묘한 대각커트 수비와 함께 상대의 무게중심이 무너진 걸 보고 성혁 코치님이 네트 앞으로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올려주는 수비보다 빈 곳으로 커트 수비 이후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동호 코치님이 대각선 스매싱을 보고 앞에 있던 성혁 코치님이 직선으로 빠지는 공을 대비합니다. 그 후 바로 네트 앞을 점령하는 동호 코치님. 상대가 이미 수비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보다 정교하게 컨트롤하여 네트 앞을 공략합니다. 드롭을 하더라도 스매싱과 같이 빠르게 이동하여 점프하는 모션을 보여주며 상대가 쉽게 대응할 수 없게 합니다. 진짜 스피 센다. 두 코치님의 수비 포지션을 보면 수비를 하는 코스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며 수시로 빈 공간을 메워줍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딨어? 네트 앞에서는 지금처럼 라켓을 세워 플레이하면 타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수비 스트로크의 종류를 다양하게 타구하여 상대의 강한 스매싱을 무력화시킵니다. 네트 위로 공이 뜨기 전까지는 강한 공격보다 계속 컨트롤에 집중하여 스트로크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상대가 네트 하단에서 타구한다면 라켓을 들고 빠른 템포로 공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파트너가 네트 앞에 갇혀있을 때 강하게 타구하는 것보다 컨트롤에 집중하여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제발 1점만. 와, 진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겠습니다.